내일 시장을 좀 대비하면서 이하 예측도 해보고 또 대비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장 미리 보기 오늘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차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자, 시장이 전반적으로 일단은 뭐 방향성 잡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어졌습니다. 뭔가 다른 사인일까요? 아니면 뭐 단기적인 반응일까요? 내일 시장 어떻게 보세요? 그냥 오늘 시장 보면 이제 오전까지는 외국인들의 순 매도가 나와주면서 어제 많이 기대를 했죠. 이제 오랜만에 이제 외국인 매수 들어오면서 오늘도 랠리가 이어질지.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해서 오후로 좀 매수로 좀 바뀌었는데, 근데 실제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떨어지는 종목들이 더 많거든요. 다만 이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으로의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오면서 외국인 매도도 바뀌었고 이 코스피도 강부합으로 바뀐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, 뭐 그러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인 우호적인 환경이라기보다도 우선 지난주 삼성전자 실적 발표 그리고 이 어제 낸드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의 합병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요. 그리고 오늘 좀 이제 엔비디아가 급락하면서 오늘 그 우리나라 반도체 HBM과 관련된 이 기업들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지만 생각보다는 네. 그거에 대한 영향은 뭐 크게 지금 없을 그러게요. 거라는 평가 좀 나와주면서 이 오후 들어서 이제 이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좀 광범위로 이 마감을 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.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기아, 현대차. 현대차가 시가총액 코스피 6위고 기아가 9위인데 지금 이제 그 노조에 대한 협상에 대한 이슈 부분도 완화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별로 본다고 하면은 특정 종목에 좀 매수세가 좀 많이 몰리고 판단되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로 본다고 한다면 약간의 좀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우세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난주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긴축에 대한 우려감은 아직까지 목재금리와 함께 있는 상황이고요. 뭐 전쟁에 대한 우려감도 물론 장기화될 가능성도 크지만 근데 이거에 대한 뭐 이벤트에 대한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제한적으로 가는 네. 건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시장이 일단은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제한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외국인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 시장에 뭔가 분위기가 환기될 수 있을지 내일 시장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을 살펴보면 좀 좋을까요? 오늘은 원래 좀 자동차, 현대차, 기아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가 네.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자동차 부품주에서 이제 타이어를 한번 좀, 좀 타이어 말씀을 드릴 텐데 타이어 업종 같은 경우가 상반기 때 굉장히 좀 부진했거든요. 그렇죠. 예.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있는 상태고 뭐 실적에 대한 부분 것보다도 이 실적 추정치가 많이 낮아졌어요. 낮아진 상태에서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오면서 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지금 선방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이 좀 모아지고 있다. 한마디로 이제 추정치가 너무 이제 낮게 평가를 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좀 올리고 있는 수치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여기에 전방 현대차 기아가 그나마 좀 시장에서 이 다른 업종 대비해서 이 주도주 섹터로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. 이 자동차 부품주도 근데 자동차 부품주들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오히려 지금 타이어 업종에 대한 관심이 생각보다는 덜하거든요. 이 그런 점에서 이 타이어 업종에 대한 좀 매수 관점을 유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이 그전에 좀 좋지 않았던 부분이 물론 이제 수요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유럽을 중심으로 좀 부진한 거는 분명히 있었지만은 아시다시피 이 전반 그 현대차 현대차 기아도 그렇고 내연기관 쪽에서의 수요 부분은 계속 좀 좋아지는 상태거든요. 다만 이제 뭐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떤 신규보다도 이 리타이어 그러니까 이제 교체 주기에 대한 부분에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근데 그거에 대한 우려감은 생각보다는 적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또 이제 뭐 투입 원가 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 완만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 어떤 원가에 대한 실적이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관계수가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요. 그리고 가장 큰 게 바로 이제 이 어떻게 운임비 그리고 이런 물류 쪽에서의 문제라고 좀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많이 정상화가 되고 있죠.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
이 자동차 업황의 전체적인 뷰가 하반기에도 크게 나쁘지 않는다는 선에서 본다고 한다면 네. 이 타이어 업종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히 가져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, 지금 현재 한국 타이어, 뭐 금호 타이어, 또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그래도 최소한 뭐 1, 2% 최소한 지금 위에 한달 전보다는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. 네. 뭐 그렇기 때문에 저가매수 관점에서도 이 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타이어 업종 조금 더이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는데 지금 정도에선 또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기회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. 오늘 전반적으로 현대차 기아를 필두로 해서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내일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내일 시초가에는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? 역시 뭐 한국 타이어나 뭐 금호 타이어 뭐 저가 그 중장기적 관점에서 매수 관점 유저도 괜찮다로 판단되고 있고요. 네. 오늘 관심 종목 이제 LS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LS. 네. 하겠는데 뭐 LS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럽의 이 테넨트 프로젝트로 봤을 때도 이 수주 잔고에 대한 부분이 벌써 4조 원에 대한 평가가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. 이 그런 점에서 오늘 주가가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한 모습도 있었고, 지금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거래량도 많이 터지고 올라오는 모습을 봤을 때 한번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대만의 1차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1조 원 어떤 독점 수주를 기록했는데, 2차 사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3조 원 가까이 지금 예상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4조 원도 그렇고, 오히려 내년에 이런 수주 잔고에 대한 증가 속도는 더욱더 일어날 가능성이 지금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그러니까 지금 현재 LS 같은 경우에도 뭐 배터리 쪽, 그리고 해저 케이블 쪽,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투트랙으로 이 시장 전망이 굉장히 좀 좋아지는 모습 가고 있거든요.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LS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, 그리고 LS도 어떻게 보면 이제 지주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회사들의 행보 같은 경우에도 이 LS, NF 같은 경우에도 이 전구체 사업에 진출을 하는 모습에 있어서 지금 생산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평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. 네. 이 그런 점에서 LS에 대한 관심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. 네, 좋습니다. 그렇다면 LS 가격 전략까지 바로 주실까요? 이 올해 영업이익 1조 원까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, 하지만 주가 수준은 지금 그런 부분을 지금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네. 때문에 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좀 편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지금 1차적인 목표가는 10만 원을 좀 말씀을 드리지만 10만 원 돌파했을 때는 추가 매수 관점 말씀드리고요. 손절가는 이 8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LS 내일 시장에서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지주사이고 또 자회사들의 실적 기대감까지 함께 또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. 10만 원 목표가 제시해 드렸으니까 잘 참고를 해주시고 내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이성웅 차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오늘도 좋은 전략,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고생하셨어요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